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2020년부터 시작된 피로회복 캠페인은 68개의 교회와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좀 기분이 더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헌혈을 잘 마쳤습니다. 이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피가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을 위한 작은 첫 걸음은 모든 사람의 섬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불과 1년 한 2개월 전만 해도 수혈을 받은 입장으로서 제 피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구촌 소클라니 몽골 희생 탐리스트 바가 이는 오다 비드니 희지 예수 그리스도인 다카 암스니 바이랄 주사 부스탓 비드릭 보람지 알쓴 콘식 바이스타 벤 424일간의 피로회복 캠페인은 15,664명이 참여하였고 11,930명이 헌혈을 완료하였습니다. 피로회복 캠페인을 통해서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께서 한 마음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셔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헌혈을 목적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뤄내셨고 그 결과 기독교인의 헌혈 참여율은 작년 동기 대비 저희 혈액원의 경우에 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보고 많은 지역의 교회에서도 우리도 이와 같은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 이러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 잘 퍼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저희 한마음회력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한국교회가 시작한 생명나눔의 오병이어는 대한민국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한 방울의 시작, 대한민국을 피로회복했습니다.